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물질로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증명하며 또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심겨진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 큰 변화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제10회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물질로도 또 손끝으로 또 기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래고 그리고 또 모든 순서가 잘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말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한번 또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린이날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유 있어서 외국에 데려가는 부모도 있고 또 멀리 여행 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 아이들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마트입니다. 마트. 이 지역의 대형 마트에 제일 많이 갑니다. 가자 가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려가는 곳이 마트 수준. 놀이동산 모처럼 마음먹고 가도 수십만 원을 쓰지만은 한 번도 놀이기구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섬겨볼까 하다가 어려운 가정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한 가족이 만 원으로 김밥과 떡볶이, 음료수를 살 수 있고 또 모든 놀이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자. 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850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3만 명의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눈은 그런 관점에서 계속 둘러봤는데 이번에도 제 마음이 아주 짠한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다리 밑에서 그 은박지 같은 자리를 하나 펼쳐놓고 한 가족이 앉아서 딱 보니까 저희들이 판 거예요. 그 떡볶이 한 통하고 김밥 두 줄하고 음료수 이렇게 몇 개 놓고 먹는데 딱 만 원어치더라고요. 딱 만 원어치 넣고 아주 꼬마 어린 둘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옷차림이나 신발 딱 눈에 보이는데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색이 초라한. 그럴 때 마음이 확 감동이 돼. 맞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자녀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이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이 아이들을 섬길 때 이 아이들은 지금 이곳이 서울랜드인지 롯데월드인지 몰라요. 그냥 마냥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놀이동산 갔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귀한 추억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고한 헌신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데요. 그 축복과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달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주고 하는 것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오늘 본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자기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너 이름은 뭐냐? 아우 잘생겼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한번 품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기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애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이곳은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니 아이들 귀찮게 떠드는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아이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었다. 뭐 큰 잘못한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서운했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왔다가 제재하고 나서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운했을 거예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갑니다. 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존재예요. 왜 이곳에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소란스럽다 이겁니다. 뭐 경제적인 능력도 아이들이 없을 것이고 뭐 어떤 경청하는 그런 지성도 없을 것이니 뭐하러 데려왔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통쾌상쾌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화를 포롱 내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왜 애들을 막어? 애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왜 가로막지 마라.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드러난 이 말씀이며, 여러분 얼마나 이 주님의 이 모습이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을 때 엄마들 아빠들의 마음은 다 같은데요, 그걸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참담합니다. 제가 어느 어머니께 들었던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참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학원에 이렇게 친구들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버스가 이렇게 딱 와서 아이들을 실어 갑니다. 그 친한 친구들은 꼭 그 학원 같이 다녀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듣습니다. 근데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학원 갔다가 뭐 또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끊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끊는 게 뭐 학원이겠죠. 뭐 전기세, 수도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둘 다 보낼 수 없어서 아이들을 설득하니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학원비를 못 내고 못 나가게 되고, 야 너 오지 말랜다 이런 말을 듣고 차에서 타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오는 아이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도 이렇게 참 아픈데 우리 예수님께 보내주는 마음이, 예수님이 안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제재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폭언과 폭력과 무시를 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이 시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딱 안기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난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난 자식 키우는데 자신 있어요. 야 저런 뭐 저렇게 키우냐, 저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지, 아우 정말 교육을 너무 못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 가지신 분은 딱 두 종류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두 번째 신혼부부, 아기가 이제 두 살 이하. 예. 키워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 그래요?
자식 농사라 그래요. 예. 청년들이 대답하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뜻대로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상처가 되고 실망스럽고 너무나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히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또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과 어떤 재주로는 이 아이를 정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 우리 아이와 함께해 달라고 주님 품 안에 확 가서 안겨 또 안기도록 예수님께 밀어드리고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저는 부모가 해야 될,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실패해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데는 꼭 성공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뭐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주님 품에 꼭 안겨드려서 주님의 축복기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아이들이 자원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한 분들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거지 그들의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우리 아기들이 있어요. 우리 유아세례 받는 아기들이 5월 5일 날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나 유아세례 받을래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 없다는 거죠. 두 살 이하 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슨 의지로 유아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 나와서 서약도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부 예배도 있어요. 주일학교 영어부 예배 있습니다. 두 살, 세 살짜리 아이들. 그런데 저녁에 주일날 보고받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보고합니다. 목사님 영어부 전도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두 살짜리가 어떻게 걸어가서 친구를 데리고 전도해갖고 오냐 이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영어부 부모님이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영어부 아이가 둘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부모님이 부모님을 전도해서 영어부 아이가 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만 보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그 상대보다 누구를 먼저 봅니까? 그 상대의 부모를 먼저 보는 거죠. 왜? 그만큼 세상을 좀 더 산 사람분들은 부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 그 습성이 나옵니다. 물론 그걸 다 모든 열악한 어떤 상황변도 이기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는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이가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신앙인,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매를 드니까, 혼내니까 가끔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따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되려고 교회를 떠난다. 엄마 아빠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저도 만나봤어요.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느니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일입니까?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아이는 교회로 이렇게 밀어넣지만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정작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부모님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가장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가장 좋은 신앙인은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면 돼요.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자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그 수준에서 일탈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반성해야 될 많은 부분이에요. 얘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엄마 신나요? 엄마 이따가 몇 시에 만날까? 이런 아이들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엄마 만나면 몇 분을 버텨야 되는가 계산하고 오거든요. 뭐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가 혼내는 걸로 끝납니다. 항상 보면 시작은 좋게 했다가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좋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승질 부리면서 나가면서 다시는 엄마랑 얘기하지 않을래요. 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이 끌어안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달려들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 양육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거야. 형통할 거야. 복받을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실 때 얼마나 복받은 자녀들이 됐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언어를 썼던지. 성적표 보면서 책망은 많이 했지만은 그 잘한 한 과목 때문에, 그 잘한 한 과목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뻐했던 적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통이 다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꼭 안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품에 그렇게 안고 위로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중학교 때 실명해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공부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님은 맹인이지만 자식 교육에는 정말 정성을 쏟았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점자책을 만지면서 직접 동화책을 매일 저녁 이렇게 읽어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큰 축복을 받죠. 그 장남 진석군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없으시는 아버지지만 내 인생을 보고 안내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우리 부모님이 될 때, 신앙인의 모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가장 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품에 안겨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겠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각은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안수하시고 넌 잘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했던 그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꼭 끌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부모 외에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그래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정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머니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쓰는 거 보면 저도 기도 안 차요. 정말 그 돈 아끼는 아이들이 아이들 막 피자를 사주고 이런 거 할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피자를 사주는 걸 볼 때 참 그래도 너무 이쁘다. 이 어린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쏟아붓는 선생님들을 볼 때 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뛰어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너무 어려운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뛰면 안 돼. 교회 오면 조용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오고 싶은 장소, 노는 장소, 행복한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그 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제 그러니까 어린이날 지나고 6일날 교회에 왔더니 교회 로비로 딱 들어왔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여기서 놀고 있는지 한 명은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었고 한 명은 롤러스케이트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벽천에다가 좀 안 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 저 앞으로 스케이트보드 확확 지나가고 교회 로비에서 대리석에서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로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다는 교회가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도 저랑 같이 몇 명 봤지만 아무도 꼬집는 교인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감사했는지 좀 축구공 차서 유리창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부모님께 물어달라 그러면 되지 뭐 그죠? 그거 뭐 걱정이에요. 예. 대리석 깨지면 갈면 되는 거고 애들만 안 다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억 속에 교회는 즐거운 곳, 교회는 행복한 곳, 예. 건물은 낡지만 아이들은 상처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느 날 교회를 행복한 장소로 여기고 선생님이 고마운 분으로 여기고 교회는 정말 좋은 곳으로 여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 받아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첫 주부터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거의 1년 동안 믿습니다. 맞습니다. 눈을 한 번도 안 뜨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고 가정에 큰 우환이 있을 때가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러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의 시간들을 누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에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가고 진정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기도를 너무나 빨리 하는 거야. 너 교회 가면 말씀 잘 외워야 돼. 교회 가면 너 착한 아이가 돼야 돼. 교회 가면 넌 훌륭한 인물이 돼야 돼. 너 철이보다 누구 집 아들보다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으로 유명한 수잔나 웨슬리 여사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운 엄마죠. 그런데 매를 드는 날들이 꼭 정해져 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가차없이 매를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할 때,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교회 안에서 큰 말썽을 부렸을 때, 부모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형제들과 싸웠을 때 가차없이 매를 들었대요. 그런데 철칙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로 두 번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때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육법인지 몰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처음에는 잘못해서 때리다가 나중에는 내 감정으로 때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때리면서 왜 아빠 욕을 해요? 근데 아빠 욕을 보면서 때리고, 아빠는 또 누구 친구를 원망하면서 때리고, 이게 감정이 섞인 매는 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매를 들을 때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로 안 되는 나이 때 얘기입니다. 큰 아이들을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라 그랬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아이를 앉혀놓고 회초리를 들면 안 돼요. 야구방망이 끌고 오면 안 돼요. 이거는 말로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빨간 불인데 막 건널라 그래. 막 건널라 그래. 야,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인데 왜 건너지 말아요? 하면서 막 건너면 그때는 매를 들어 때리는 거죠. 너 빨간 불 때 건너면 죽어. 그래서 매를 때리는. 그러면 매 맞기 싫어서 안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빨간 불에 건너다가 아빠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는다. 이게 애들이 들어가니까 빨간 불이 안 건너서 애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될 때는. 여러분,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청소년들, 저기 탈선 청소년들을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교도소 들락거리고 정말 형편없이 사고 또 사단 숭배하는 아이들까지, 그룹까지 만나봤는데 그들의 85%가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방치해놓은 아이들, 혼자 살았던 아이들, 할머니 혼자 이렇게 억지로 정말 힘들게 키웠던 아이들, 이런 집 나가서 살았던 청소년들이 85%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 아이들은 다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가정에서 살고 있으면서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아예 뭐 자유, 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없고 결심도 없고 매를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예요. 바울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들은 태교를 성경으로, 태교를 태어나자마자 귀 속말이 되고 성경을 읽어요. 글을 배우는 첫 글이 성경이고요. 아, 첫 암송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라도 심지어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노벨상 3분의 1을 그들이 받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 명문 대학들의 어떤 과 몇 개 과에는 절반이 유대인들의 절반이. 여러분, 그 작은 수의 민족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죠. 또 성경을, 그럼 이 하나님의 성경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경이 뭡니까? 이거 한번 딱 어떤 분이 포도주 틱 같은 데 넣어가지고 믹서 같은 데 넣어서 딱 짜면은 딱 한 단어가 나온대요. 그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십계명 두둘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성도들이 말씀을 외우고 성경 퀴즈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자기만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이 세대에 욕을 먹는 교회가 많은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와 소득의 10의 1조만 가르쳤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믿습니다. 주일 성수, 내가 어떻게든지 주일은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내가 세상 없어도 지킨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그거 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 다 뭐 있지만은
나 다 떠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것만 어릴 때 배워도요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소득이 생겼어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득의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더 과한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뭡니까? 저는 구제와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구제와 선행.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용돈에서 꺼내서 구제와 선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착한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나가는 거린들이 와서 밥 좀 주세요 기웃거리면 우리 어머니는 밥이 없으면 새밥을 해서 대청과를 앉혀가지고 우리도 못 먹던 반찬도 해주시면서 밥 먹고 가게 했던 우리 어머니셨어요. 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 복을 지금 자기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복이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도 소득의 얼마 부분은 선행에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가장 칭찬하는 날이 언제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들이 가진 그 용돈에서 재정 지출의 어느 부분을 친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한 일에 썼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누군가의 선행을 베푸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식이 가장 잘 되게 하는 비결,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자식들에게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사랑하도록, 교회를 생각하도록, 세상 어디로 살든지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와 소득의 11조와 구제와 선행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